안녕하세요. 다육스토리입니다.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또 키핑장에서 지난주에 분갈이했던 두드리 아이들을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쪽에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 물이 고파서 엄청 또 쭈글쭈글하고요. 그래서 두드리 아이들 물 줄 겸 해서 이쪽 테이블에 있는 아이들 또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예, 물 주는 영상이고요. 예,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일주일 전에 제가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했죠. 두드리들. 오늘은 1차 물주기를 합니다. 네, 1차 물주기는 저는 이렇게 조금만, 물이 시끄럽네요. 네, 1차 물주기에서는 딱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흙이, 흙 속으로 물이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만 줄 겁니다. 네. 속으로 물이 살짝만 들어가게 조금씩만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물을 주고요. 너무 시끄럽네요. 네. 물을 이렇게 이 정도만 주고 또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이 정도만 주고요. 네.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만 적셔질 정도로 흙이 한 3분의 1만 4분의 3분의 1 정도만 적셔질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뿌려줍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주면 됩니다. 네. 딱 일주일 됐습니다. 제가 분갈이 한 지가. 네.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슬쩍 슬쩍 이렇게 주고요. 또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주고 그 아이들이 쭈글쭈글해졌어요. 일주일 전에 분갈이하고 요 모습입니다. 지금 딱 쭈글쭈글하죠. 오늘은 물을 살짝 이렇게 주고 살짝만 한 3분의 1 정도만 4분의 3분의 1 정도만 적셔질 정도로 이렇게 한 바퀴 살짝 주고요.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 또 주면 됩니다. 네, 제가 짧은 잎 적성을 여름마다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네, 오늘도 여전히 짧은 잎 적성 두 개 구입해서 제가 데리고 키우다가 하나는 지난번에 여름에 갔고요. 오늘마저 이 아이가 하나 갔습니다. 네, 짧은 잎 적성 두 개 다 보냈네요. 이제 짧은 잎 적성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아이고 그만해야 될 것 같고 요 버클리도 여름을 너무 힘들게 나고 있습니다. 예, 버클리금 예, 요 버클리금도 몸을 다 줄이고 예, 이 정도 남았어요. 예, 참 힘들어 하네요. 진짜 버클리금이 여름을 너무 힘들어 해요. 네, 큐빅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있고요. 네, 요 뭐죠? 팅커벨금도 건강하게 잘 있고 요 큐빅 프로스티 예, 요 철아 예, 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있고요. 예, 지난번에 요 분갈이 했던 칠복수하고 누노오딩도 한 몸으로 돼 있는 아이 건강하게 있죠. 네, 오늘 또 요 후레뉴 아이들이 쭈글쭈글 해가지고요.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요 아이들도 물을 한 바퀴 삥, 듬뿍 주고 있어요. 요 아이들은 듬뿍. 네, 엄청 물이 고파가지고 아주 쭈글쭈글 하죠. 네, 이런 아이들 물 좀 듬뿍 주고 있고요. 차우바니에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차우바니에. 지는 아이도 있고, 다시 피고 있는 아이도 있고. 네. 이 아이가 화이트 스노우인데요. 여기 색깔 이쁘게 물이 들었죠. 여기 또 아르제가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고요. 요즘에 한참 이뻐지고 있네요. 이 아이들이. 네, 이 아이가 로치인데 언제 이뻐질라나. 이 아이는 아주 초록초록합니다. 네, 아모르 파티고요. 아모르 파티. 오, 이쁘죠. 네, 요 방울 복랑이들은 또 열심히 새 자구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. 네,
요런 때는 지금 분갈이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. 요렇게 잔자고들이 조그만한 새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는 분갈이를 하지 말고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. 네, 요렇게 이 여름 내내 뭐죠? 자구들을 잎들을 다 떨구고 이제 또 자구들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. 네, 여름에 고생을 엄청 했죠. 여름에 힘들어 하더니 요렇게 다 떨구고 이제 또 새로 나오고 있어요. 네, 요 아이도 그렇고. 네, 제 목랑이들은 그래도 가나이는 없고요. 가나이는 없고 이렇게 잎만 떨궜다가 다시 이렇게 새순이 올라와 오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건강하죠, 이 아이. 네. 오늘 이 아이들을 좀 물을 한 듬뿍 줬어요. 이 아이들은 지난번에 물을 안 줬고요. 부분 제가 주고 있습니다. 네. 또 멀로들은 저면을 하고 있고, 이 아이들은 또 지난번에는 안 줬고, 오늘 줬습니다. 오늘 이 아이가 제가 지난번에 노아다육에서 가져온, 네. 큐빅입니다. 큐빅. 얼굴 한두 짜리. 이렇게 가져와서, 요런 농분에 심었어요. 이쁘죠? 조그마한 손가락분에 이렇게 심었더니 잘 어울리죠? 네. 요 네드탄도 작년에 냉해로 갈 뻔했던 아이인데요.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잘 컸습니다. 여름을 잘 나고 아주 짱짱해요. 지금 물을 줘가지고,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고. 네. 요 아이는 너블리 로즈고요. 네, 이 아이가 하춘이죠, 하춘. 수잔 아이가 아니고, 하춘. 하춘도 완전히 돌덩이처럼 아주 따글따글 합니다. 네, 이 아이가, 마가렛도. 색깔이 너무 이쁘게 물들었어요. 오, 완전히, 네, 빨갛게 물들었죠. 우와, 너무 이쁘네요. 이 아이가 마케베니아 금인데 얼굴이 이렇게 올금이 두 개나 붙어 있습니다. 올금이 두 개나 있고, 이렇게 뒤에는 녹이랑 잘 들어가 있죠. 색깔이 살짝 들었어요. 네, 이 아이가 슈가 베이비인데요. 이렇게 뒤에 있는 아이. 와, 단단한 얼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슈가 베이비. 바닐라 비스가, 와, 이렇게 이쁘게, 네, 라인을 싹 그리고 있죠. 와, 너무 이쁘다. 오, 새 자구도 밑에서 엄청 올리고 있고. 네, 오늘 제가 물을 싹 줬어요, 이 아이들은. 네, 물보석이 맺혀있죠. 이 아이는, 문페어리. 네, 문페어리인데, 이렇게 물보석 담고 있고, 이 아이 또 펜지. 네, 펜지도 물보석 붙어 있고요. 펜지 철화가 앞에는 쌩얼이고, 뒤에는 이렇게 철화입니다. 이 아이가 한엽 속록. 물 이쁘게 들었죠. 이 핑크베라가요. 쭈글쭈글 해가지고, 오늘. 물 좋습니다. 와, 연봉금 너무 이뻐요. 오, 연봉금이 이렇게 있고요. 레몬노즈고. 이 아이가 춥습니다. 춥수도 색깔이 진짜 예쁘죠. 아주 진하게 물이 들었습니다. 네, 살구미인금이 이 아이 요 사이에서, 네, 잘 크고 있고. 네, 이 아이가 크림티입니다. 크림티. 네, 요 상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크림티. 네, 여기 앙팡금이 있고, 오팔리나가 아주 너무 화려하죠. 오, 오팔리나 색깔 진짜 끝내줍니다. 네, 이렇게 이뻐요. 네. 네. 오늘은 또 저쪽, 대륙 쪽에서 바이어가 와가지고요. 찜한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아이가 찜을 당했습니다. 51번. 이 아이, 원로 철한데요. 쌩얼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가지고. 네, 이렇게 찜을 했어요, 이 아이를. 오, 쌩얼이 엄청 많죠. 쌩얼이 셀 수가 없이 많아요. 총 한 20개는 될 것 같아요. 와. 네, 또 이 아이도 또 쌩얼, 3두짜리 찜을 했고요. 이 아이도 3두짜리 찜을 했고, 네, 이 아이도 크림티인데요. 크림티를 그렇게 좋아하나요? 또 크림티 찜을 했습니다. 네. 또 여기 아리엘이 이 아이도 찜을 당했습니다. 엄청 오래된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아리엘 3두짜리 찜을 했고요.
와, 이 아이도 찜을 했어요. 얼굴이 둘, 넷, 여섯, 일곱 두. 네, 일곱 두, 이 아이도 찜을 했습니다. 56번입니다. 야, 56번 찜을. 네, 이 아이도 58번. 요 크림티도요, 찜을 했습니다. 요 크림티도 얼굴이 4두짜리인데요. 오, 이쁘죠? 오, 크림티가 엄청 인기가 좋은가 봐요. 요 크림티도 지금 찜이 됐어요. 60번. 네, 요 또 얼굴 3두짜리 뭘로 찜을 했고요. 네. 너무 가격을 착하게 묻는 것 같아요. 다 팔리면 여기 자리가 텅 빌 것 같죠? 예, 요 아이도 찜을 했고요. 요 아이. 우와. 요 아이도 찜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요런 아이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예, 인기 많은 아이들. 저쪽에 대륙 쪽에서 인기 많은 아이들을 한번 길러보시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